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3900X의 게임 프레임을 찍어온 영상입니다. 이 3900X가 사실 게임용 CPU라기보다는 작업용 CPU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12코어 24스레드의 압도적인 스레드 숫자로 9900K 대비 인코딩이나 렌더링에서 한 50% 가까이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업용 CPU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나는 작업도 하고 게임도 즐길 것이다 하시는 분들, 혹은 3700 대비 3900X가 얼마나 게임 성능이 좋은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또는 경쟁사의 9700 혹은 9900 대비 3900은 얼마나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이 3900X로 원컴 방송을 할 건데 게이밍의 성능은 잘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앞에 영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영상은 보시다시피 순서는 이렇습니다. 3700X, 9700K, 3900X, 3900X, 50입니다. 50.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클럭이 다르죠. 44550이에요. 앞에 거는 425고요. 그리고 FPS는 현재 화면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프레임을 찍어주는 거고요. AVG는 지금까지 화면이 쭉 지나오면서 평균 프레임을 표기해주는 겁니다. 1%라고 적혀있는 거는 최소 프레임 1%대에서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프레임 1%를 평균 잡아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높으면은 화면 끊김 현상이 확실히 덜해집니다. 그래서 꽤나 중요했죠. 예전에는 인텔 대비 AMD는 이 1% 프레임이 완전 박살이 났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소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표를 싹 정리해왔습니다. 우선 각 게임에서 3700X 대비 3900X는 얼마나 게임 프레임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디비전은 멀티코어를 아주 잘 지원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3900이 3700X 대비 확실하게 높은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평균도 그렇고 최소도 그래요. 근데 100으로 딱 넘어갈 때부터, 100은 무슨 게임이죠? 6코어 지원 게임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3900X가 CCD 두 개 구조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다소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다중코어를 잘 쓴다고 하기 좀 애매한 게임이긴 한데, 제가 했는 건 메트로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네, 엑소더스가 아니라서. 보시다시피 비슷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줘요. 약간 3900X가 처지고요.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AMD 최적화 게임이라서 그런지 3700을 쓰든 3900을 쓰든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자, 3900X, 3700X 대비 봐서도 게임 성능이 크게 딸리진 않지만 오로지 게임만 하신다면 역시나 3700X가 3900X보다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00을 경쟁사의 CPU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물론 9900K를 가져왔어야 맞는 건데 제가 9900K가 없었기 때문에 9700K를 가져왔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00K와 3900X의 디비전은 거의 흡사한 평균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소 프레임 유지율은 3900X가 캐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좋게 나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배그는 친인텔 성향의 게임이기 때문에 9700K가 훨씬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어디 성향이라 보기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깡클럭이 높은 9700K가 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툼레이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MD 최적화 게임이기 때문에 3900이 약간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3900X를 오버클럭해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9700 대비 3900X도 밀리지 않는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9700K도 오버클럭이 되잖아요. 물론 뭐 0.2 혹은 0.3이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여전히 9700K가 게이밍 용도에서는 3700이든 3900이든 더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오로지 게임만 하신다면 9700K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여기에 혹시나 해서 3600 것도 살짝 들고 왔는데 3600은 여 앞에 있는 4개 어느 제품하고 비교해도 다소 처집니다. 기본 클럭이 낮고 캐시도 조금 적고 거기다 코어 숫자도 적기 때문이죠. 게이밍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3600을 가성비로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이지만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
9700을 쓰거나 3700X를 가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죠. 편은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양은 옆에 본 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과 엔비디아 드라이버 버전까지 다 표기해뒀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세팅까지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3900X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900X는 현존하는 하이엔드 CPU 빼고요, HEDT 빼고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작업용 데스크탑 CPU입니다.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면을 비교하더라도, 심지어 이제 코어를 얼마 안 쓰는 어도비를 비교하더라도 인텔 대비 거의 밀리는 게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용도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최고의 작업용 CPU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3900X는 9700K 대비 소폭 낮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준다. 게이밍만 보고 산다면 3900은 뛰어나지 않은 CPU입니다. 다만 작업과 게이밍을 동시에 하시겠다면은 경쟁사에 대비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CPU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모 전력을 제가 테스트기를 물려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2080Ti를 꽂았을 때 전체 시스템 전력은 400에서 420W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PU만 부하를 걸 경우에는 170에서 210 정도까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경쟁사의 9900K 대비 거의 동등한 전력 소모를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성비가 9900K 대비 뛰어났었다. 확실히 7나노 덕택인지 공정 미세화 덕택인지 전기는 적게 쓰는 편이에요. 12코어인 거 치고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클럭한 3900X는 9700K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한 게임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9700K가 오버클럭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소폭 차이가 나게 되겠지만 완벽하게 마무리 짓자면은 3900은 전성비가 뛰어난 최고의 작업용 CPU고 게이밍 용도에서도 경쟁사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는 CPU다. 여러분이 작업과 게임을 병행하신다면 충분히 구매해도 좋은 CPU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영상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었고요. 아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제 영상이 솔직히 재밌지는 않은데 재미가 조금 있으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밑에 리플을 달아주세요. 리플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박 혹은 추가사항 혹은 내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 리플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